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육아맘들을 위해서 아기와 함께하는 틈새 맨몸 운동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저희 부둥이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들 누워만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오히려 운동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기어도 안 되고 막 서고 해가지고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가감 없이 편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운동할 시간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아기랑 틈틈이 할 수 있으니까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동작은 버드독 동작이에요. 먼저 아기를 앞에 앉혀주시거나 이렇게 눕혀주신 상태에서 테이블 자세 만들어주세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이에요. 그리고 오른다리 먼저 뒤로, 왼손 앞으로 균형을 잡아주세요. 이때 허리가 너무 휘지 않도록 해주시고 손과 발은 일직선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아기가 움직여도 당황하지 않고 까꿍! 제자리 왔다가 반대쪽도 해줍니다. 이 자세는 코어 향상에 되게 도움을 주는 동작이에요. 몸통 많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호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밑에 아기가 있으면서 엄마가 모빌이 되는 게 맞거든요. 난이도 있는 동작을 해볼 건데 아기가 이제 장난감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이제 혹시 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앞에다 두고 해주세요. 팔꿈치와 무릎이 가깝게 등을 둥글게 말아주면서 복부를 수축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마시면서 뻗어주시고 내쉬면서 후. 세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후. 두 번 더 후. 마지막 뻗었다가 내쉽니다. 후. 반대쪽도 이제 오른손 왼다리 뒤쪽으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기랑도 눈 마주치고 아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계속 인식을 시켜주세요. 내쉬면서 후. 둘. 셋. 이렇게 해주면 아기도 웃어요. 넷. 까꿍. 다섯. 까꿍. 아이들이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들어갈 건데요. 신생아 아기들은 이렇게 눕혀서 해주시면 좋고 저희 아가처럼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해주시면 돼요. 이 자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꼬리뼈 위로 시선 위로 가면서 안목도 쭉 뽑아주세요. 가슴을 열어줍니다. 내쉬면서 척추 하나하나 분절하면서 시선 뱉고 등을 둥글게 말아서 꼬리뼈 안쪽으로 말고 복부 수축. 허리가 건강해지고 등이 유연해지는 자세예요. 다시 한번 마시면서 시선 위로 꼬리뼈 위로 내쉬면서 아가 이름 부르면서 까꿍 까꿍 해주고 다시 한번 마시고 좋아요 좋아요. 오늘 같이 운동해서 너무 좋대요. 두 번 더 마시고 위로 손바닥으로 받아 밀어주시고 내쉬면서 아래 마지막 한 번 더 마시고 등과 허리가 유연해집니다. 내쉬면서 아래 어디 가요? 이렇게 소고양이 자세까지 끝났어요. 마시면서 정면 이리 오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동작 할 거예요. 세 번째 동작도 원래는 꽝꽝꽝꽝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엄마가 모빌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누워있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가는 계속 기어다녀요. 이렇게 엄마가 모빌이 되어서 손으로 받아 밀면서 자, 등과 허리가 꺾어지고 기분 좋아요. 전신운동이죠. 다음 독자세요. 저희 보둥이가 카메라를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이리 오세요. 이렇게 아기랑 소통하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했던 다운독 자세에서 이렇게 발목을 하나하나 어이구. 그리고 위험한 거는 이렇게 치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발목을 이렇게 이렇게 계단을 밟듯이 발목과 종아리도 끙끙. 뭐야? 오늘 좀 이상하다. 카메라도 많고. 발목과 종아리도 펴줍니다. 아기를 좀 붙잡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배 위에 진짜 눕힌 다음에 아! 엄마 아파요. 엄마 아파요. 자, 여기서 누운 상태에서 아기를 딱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아기는 이제 막 뛰려고
거예요 여기서. 뛰면 안 되고 마시고 내쉬면서 브릿지. 놀이기 못하는 거 같죠?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 뒤꿈치로 밀어주시면 엉덩이에 자극을 좀 줄 수 있으세요. 마시고 후 내쉬고. 자 마시고 후 내쉬고. 좋아. 마시고 내쉬고 후 두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한 번 더 마시고 와 내쉬고. 그만할까요 이제? 이제 아기가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바로 다음 자세로 넘어갑니다. 아기를 앉혀두고 귀태를 만들어주는 자세를 할 거예요. 아기를 좀만 진정시키고. 자, 그 다음 자세는 아기를 밑에서 내려놓고 양발을 넓게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양손 골반 옆에 두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후 내려가요. 후 내려가 까두. 뽀뽀뽀뽀. 엄마 위에 있네. 여기서 원래는 아기가 여기 있어야 돼요. 내쉬면서 아래 후. 엄마 어디 있죠? 까꾸. 그러면 우리 아가도 웃어요. 후 내쉬고 뒤쪽 햄스트링이 쭉 늘어나면서 등과 허리도 튼튼해집니다. 마시면서 한번 가슴 열었다가 까꾸 내쉬면서 아래 후. 이 자세도 아기가 옆에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양손 골반 짚고 천천히 상체에 일으켜줍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저 아가가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해가지고 조금 위험하긴 한데 계속 아가를 주시하면서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응? 엄마가 그러면 누워서 해볼게. 제가 생각했던 영상과 오늘 아주 다릅니다. 꼭 매트에서 하지 않아도 아기를 찾아가서 하면 돼요. 자. 그래, 아기가 노라고 하고 그냥 저는 제 걸 할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손 등이 바닥. 자, 여기서 준비. 양발은 골반 넘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후. 손과 발을 위로 동시에 올려준 거예요. 마시면서 아래 내쉬면서 후. 원래는 여기가 아기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눈을 이렇게 맞으면서 까꿍 하는 거예요. 마시고 후 내쉬고. 저희 아가는 지금 집중력이 아주 짧아요. 마시고 내쉬고 까꿍. 그리고 손 잡으셔서 깍지 잡으시면 조금 더 어깨가 열립니다. 가슴 조금 더 열어서 후. 호흡해요. 같이 호흡해요. 마시고 내쉬고. 엄마 원래는 엄마를 되게 잘 보는데 오늘 카메라에서 자꾸 카메라를 봐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이고 기분 좋아. 손과 다리를 열어주시고 너무 힘드시면은 팔이나 다리 하나만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힙업 동작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렇지. 플랭크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애기가 구강기거든요. 이가 너무 간지러워서 치발기를 이렇게 지워주면은 좀 더 집중력이 강화돼요. 그리고 이제 뛰기 시작하죠. 이렇게 플랭크도 해주시고 이 테이블 자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힙업 동작 하실 때 오른다리 뒤로 보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힙업 동작이 될 수 있고. 이제 애가 잠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틈새 운동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